그렇지. 백차 타려고 그 브라차 타는 거. 그렇지. 어디 가는 겁니까 형? 호반의 도시면 어디겠어? 춘천? 왜 가요? 납치를 하는 거예요 나는. 비밀. 비밀. 비밀이라고요? 네. 가보면 앱니다. 궁금하니까. 어허. 얼른 가서 보자. 세대가 다 있네. 사람 있다. 어. 아 쳐다보고 있다 누가. 누가 보고 있어. 야 오토바이 브라차 나온 거 지금 보러 왔는데 다른 사람도 보러 왔네. 네. 강원도 경찰 박물관이라는 데 왔습니다. 여기 왔는데 이 경찰 오토바이 93년식 1450cc 할리 데이비슨 경찰차가 여기 분류되어 있네요. 소나타야 뭐 뻔한 차고 그리고 최근에 올려놨나 본데 전시를 그냥 그런데 얘는 93년식이고 형태가 지금 거의 막 화석입니다. 화석. 아마 사용했던 브라차를 그냥 진열해 놓은 것 같은데 와 이때 당시 그 누유들 그리고 브레이크 패드도 뭐 새 차를 넣어놨나? 브레이크 패드도 엄청 많이 남았네. 커스텀하고 막 배거 만들고 막 그냥 껍데기만 타고 다니는 그런 경찰 브라차가 92-93년식 캐브 차들을 많이 타는데 그 차입니다. 이거 보면 알 수 있죠. 제 영상에서도 이제 브라차들이 좀 있는데 그것들은 다 인젝션이고 이거는 진짜 캐브 바이크라고 보면 되죠. 무전기 여기 현역으로 썼구나. 지금 10만 킬로 탔네. 한 바퀴를 돌았는지 뭐였는지 몰라도 이게 10만 킬로 94,000 타고 여기다가 내려놓았구나. 여기도 이제 스피커 자리인데 다 망가졌는지 뭐였는지 비슷하게 깎아가지고 천 같은 거 막 부직됐겠지. 뭐. 야, 신 버튼 옛날 거 옛날 버튼 무전기도 그대로 사이렌 93년식이요. 일부러 막 커스텀하는 사람들은 캐브 좋아하긴 하더라고요. 그렇지. 근데 이제 손이 너무 많이 가가지고 아 이거 손 한번 볼라려면 네. 옛날에 제가 96년식 살려고 했더니 96인가 97부터 인젝션이라고 그걸 안 쳐주더라고요. 92, 93 정도 돼야 이제 뭐 탈만하다. 지금 뭐 바이크 타세요? 예, 저 GS 할리 GS? 타다가 지금 GS 타요. 어 GS? 공랭 GS 없네? 08년식 쇼라고 토끼랑 다 넣어놨네. 이거랑 해가지고. 자 여기 보면 이제 초크 밸브 있죠? 여기 퓨얼 그 연료 레스 아직 돌아가지도 않네. 뭐 만든다는 사람들은 또 이제 부품을 막 만들어가지고 박자 만들어가지고 타고 막 그런다는데 이거는 본인이 뭐 할 줄 알거나 아니면은 정말 제대로 업체에다가 돈을 들여서 박자 만들어서 타겠다라는 사람 아니고서는 뭐 사실 그 돈이면 최신년식의 오토바이를 타는 게 오히려 더 득이 될 정도로 시간과 돈과 정성이 들어가야 되는 그런 오토바이가 되겠습니다. 물론 이렇게 전 진열해놓고 이렇게 타는 거하고는 또 다르죠. 제가 직접 본인이 직접 뭐 캐브차를 타고 싶다면 뭐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당시에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에어 서스펜션도 되고 이제 여기 에어 밸브인가 이게? 이렇게 해가지고 에어 밸브를 여기다가 슉 넣으면은 타이어 공기압 게이지처럼 생겼잖아요. 이걸로 해가지고 압력을 넣으면 뒤쪽에 쇼바에 공기가 들어가요. 그래서 여기 보면 에어 밸브가 있죠. 이렇게 해서 지금도 이 방식인데 뭐 옛날 방식하고 똑같아요. 이렇게 자동차도 에어 서스펜션 차들이 있잖아요. 그런 에어 서스펜션하고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. 뭐 출렁임을 조금 조절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서스펜션을 조절해서 타는 거죠. 옛날에 쇠로 이렇게 어떻게 야 억지로 이렇게 해놨고 그리고 지금이나 옛날이나 뭐 경찰 오토바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돌리는 방식이에요. 다른 영상도 보셨죠? 뭐 돌리는 방식으로 이렇게 되는데 얘는 잠가놨네. 뭐가 들어있는지 모르겠는데 얘를 잠가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뭐 똑같죠. 그냥 뭐 옛날 그대로 그냥 뭐 개선되지가 않았어. 할리는 옛날 그대로입니다. 그대로. 야, 진짜 대단해.
요거는 열면 이렇게 체험하라고 경찰 조끼 비슷하게 조끼하고 경찰 모자 해가지고 한번 써볼까? 이때 당시 경찰 모자. 자, 어떻습니까? 경찰 모자 딱 쓰고 오토바이 타는 거지, 브롱. 자, 잠시 건물 있겠습니다. 멈춰! 이라는 게 워낙에 좀 역사가 오래됐기도 했지만 개선 안 한 그런 오토바이라고 볼 수 있어요. 뭐, 빗대에서 얘기하기로는 경운기나 아니면은 그 뭐야, 잔디 깎는 거 기계. 그런 것처럼 그런 기계하고 비교를 하는데 최첨단 기술 그런 거 필요 없고 자전거에 엔진 달았거나 경운기에다가 뭐 이렇게 안장 달아가지고 오토바이 두 바퀴로 이렇게 타고 다니는 그런 용도라고 이해를 하면 할리 데이비슨의 어떤 그런 뭐랄까 색깔? 아이덴티티?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지금이야 뭐 두 바퀴로 타니까 뭐 많은 최첨단 장치들 다른 오토바이들 보면 엄청 다양한 최첨단 장치들 뭐 트랙션 컨트롤, ABS 그 다음에 변자식 서스펜션 뭐 이런 것들이 막 들어가지만 그나마 최첨단이라고 만들어 놓은 게 뭐 에어 서스펜션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. 할리가 지금은 뭐 그나마 뭐 트랙션 컨트롤도 들어가고 ABS도 들어가고 뭐 공기압 게이지도 들어가고 이렇게 하지만 그나마 뭐 그렇게 바뀐 게 최근이니까 뭐 그렇게 의미는 없을 것 같고 어쨌거나 뭐 이런 자리에서 여기까지 와서 이런 오토바이 카브레터 93년식 브라차를 이렇게 보여드릴 수 있다는 게 어떻게 뭐 못 보신 분들한테는 엄청 큰 좋은 기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이제 저는 또 우리 강원도에서 인천으로 또 가보겠습니다. 할리 데이비슨 브라차 세대를 강원도 차를 다 보고 왔는데 뭐라고 나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고 그게 이제 관용차와 일반 사제차 또 회사차 업무용 차도 마찬가지잖아. 막 타잖아요. 막 타지. 네. 기름 사면 마지막에 탄 사람이 그냥 아다리 걸려서 그냥 욕먹는 네. 거지. 개인이 받아서 하기에는 조금 뭐 좀 경험이 많은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렇지. 근데 그게 뭐 당장 뭐 바꾸고 뭐하고 그럴 건 아니고 근데 사게 되면은 다 그렇지만 이거 뭐 깨끗하게 타고 싶지 지저분하게 타고 싶겠어요? 근데 마음은 이제 당장 안 바꾸고 차차차차 이제 타면서 계속 바꾼다면 누적되는 그 부품 교체 비용이라든지 수리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예상되는 것들만 봐도 3,400 그냥 깨질 것 같다는 거죠. 그렇지. 물론 브라차라는 거에 대한 로망 같은 것도 물론 무시할 순 없지만 그렇게 로망으로 덤비기에는 차값의 절반 가까이는 수리비로 들어갈 것이다. 나 같은 경우 브라박 차를 원하는 거는 그 색 그대로 백마로? 백마. 네, 백마로. 백마 하얀색 그대로 다 살리고 또 나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해서 브라를 타고 싶은 마음이고 이 중고 가격이 너무 올랐잖아. 네. 알잖아. 진짜 일렉을 상태 괜찮은 거를 꾸며서 자기만의 바이크로 하시고 싶은 사람은 괜찮다고 봐. 그렇죠. 네. 개인적인 견해니까. 그렇지. 백차 타려고 그 브라차 타는 거. 그렇지. 그 뭐 이제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 현실을 나는 알려주고 그렇지. 싶은 거지. 수리를 쫙 했는데 뭐 다른 걸로 기변 그렇지. 하는 바람에 그렇지. 하는 거. 이런 것 이런 브라차는 잘 모르는 사람들한테는 좋은 기회인데 뭐 좋은 걸 접할 수 있는데 처음부터 그렇게 브라차를 낙찰받아가지고 그걸 안고 가는 거는 그냥 일반인으로서는 좀 어려운 일이다. 그렇지, 그렇지. 복잡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다. 그럼 만약에 운행이 안 되는데도 이거 같은 경우는 브라 받으면은 낙찰, 그 뭐야, 등록 가야 되잖아요. 그렇지. 보험도 다 들어야 되고. 다 감내할 수 있는 사람이. 그렇지, 그렇지. 한 대 정도는 이렇게 뭐 가져와도 되지 않을까. 그렇게 납품된 차를. 예. 10년 가까이 뭐 6만, 7만 타가지고 1000만 원? 이야, 이거 뭐 남는 장사지. 남는 장사지. 네. 자동차로 경찰 뭐 자동차로 치면 경찰차. 그렇지. 소나타 같은 거 뭐 한 3천, 2천 몇백만 원이라고 쳐요. 그럼 걔네들 경매로 나오는 거 1000만 원도 안 해.
된다. 뭐 500만 원, 몇백만 원 뭐 이래 버리는데 오토바이만 유독 막 1000만 원이라는 건 수요가 분명히 있으니까 올려놓은 거 아니에요. 유라차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. 함부로 덤비지 마시고 함부로 껄떡뜰 게 아니야. 그리고 뭐 아무리 어중이 떠중이 뭐 조금 안다고 덤빌 것도 아니고 끌어안고 간다 생각하고 덤벼야 그나마 좀 마음이 편하지 않을까 싶어요. 그리고 어떤 분도 그러지만 그러니까 안 보고 사진만 보고 에이. 하시는 그래요. 그거는 절대 하지 말라는 거. 네네네. 뭐 그거야 뭐 어디 경매에 나와도 다 똑같지. 실물을 가서 보고 나서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 거니까. 맞아.